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힘짱을 가지고 백스윙이 좀 급하고 올라갔다 다운스윙이 내려올 때이 트랜지션 부분에서 좀 정신없고 급하게 치시는 골퍼분들 있잖아요. 그런 골퍼분들이 하시면 좋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힘짱으로 백스윙을 하시게 되면 급하면 이게 이제 위에서 이렇게 굉장히 줄이 덜렁덜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좀 스윙이 급하신 분들은 유독 이게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힘짱을 가지고 이 줄이 전혀 흔들림 없이 이런 느낌으로 올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영상 속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천천히 올려야지 이게 껐덕껐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조금만 슉 빨라지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덜렁덜렁 하면서 이렇게 출렁 하는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윙이 좀 급하고 특히 백스윙이 급하고 내려칠 때 스윙이 너무 급하고 정신없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힘짱을 통해서 아주 천천히 올려서 힘짱의 저 공이 흔들리지 않고 덜렁거리지 않고 지금처럼 올라가셔야 돼요. 앞에 두 개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빨리 올라가서 이게 살짝 덜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게 아주아주 아주 천천히 올라가는 이 연습을 평상시에 해주시면 우리가 스윙을 할때좀 급해지더라도 상대적으로 많이 완화된 상태로 스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스윙이 급하고 정신없는 골퍼분들이 이 힘짱을 통해서 굉장히 천천히 올라가는 이 5초 백스윙 연습을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면요. 굉장히 여유로운 스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앞서 힘짱으로 공이 흔들거리지 않을 정도의 속도.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공을 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요. 이 연습을 하실 때는 내 평상시 속도보다 굉장히 과하게 그리고 오버해서 연습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타가 잘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제 이 연습을 해보세요라고 권하면 정타가 잘 나지 않으니까 전 이렇게 하면 잘 맞지 않아요. 저랑은 좀잘 맞지 않는 연습인 것 같아요. 전 이렇게 못하겠어요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하나의 연습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고 전체 연습량의 한 20, 30% 정도 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힘짱으로 한 50회 정도 백스윙 연습을 해보신 다음에 몸이 충분히 풀렸다, 느리기관에 충분히 적응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초반 연습 한 10분, 20분 정도 이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반대로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연습 마지막에 이 연습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내 평상시 스윙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연습을 나중에 하게 되면은 마무리가 굉장히 좋지 않게 연습이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기억으로 집에 가실 수도 있으니까 이 연습을 몸풀 때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3, 40분 정도는 원래 스윙 리듬에 맞게 편안한 스윙 리듬감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연습할 때 조금 스윙이 급한 부분도 완화가 될수 있고 그리고 원래 내 스윙에 조금 가깝게 아무래도 좀 여유롭게 스윙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잘 맞고 편안한 느낌으로 연습을 마무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오버해서 하는 이런 연습 드릴 같은 경우에는 연습 시작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유연하고 부드러운 스윙으로 하나 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5번 아이언을 쳤는데 181m, 182m 정도 나갔습니다. 181.6m가 나갔으니까요. 이렇게 좀 백스윙을 천천히 올리셔도 충분히 공에 힘을 실으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좀 급하게 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 힘짱을 통해서 급한 스윙을 교정하고 리듬감 있는 스윙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